리포맨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좀 잔인한 게 나오더라고. 인공심장을 할부로 이렇게 이식해주고 그거를 이제 돈못 낸다고 꺼내서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좀 인공 장기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한대? 그러면 실제 사람한테서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건가? 아니, 그거 말고 인공 장기를 이식해주고 그거를 아, 미스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요즘에도 많이 해? 아니야, 그거는 영화에서 문제점을 인공 아니, 장기에 대한 내가 말하는 거 문제점을. 인공장애 같은 거 많이 하냐고 사람들이. 글쎄, 귀랑 이쪽 부분은 좀 많이 한것 같아. 귀? 귀랑 눈도 일부분 하는 것 같아. 나는 예전에 뭐 어릴 때 영화 보면은 뭐 600만 불의 사나이나 뭐 소머지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하던데. 그건 좀 연출된 게 많겠지? 근데 제가 본것 중에는 이제 어떤 군인이 이제 전쟁에서 팔을 잃었는데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 인공팔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컵을 들거나 공을 들거나 이렇게 공도 잡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능력이 그러니까 거의 다 재활이 거의 완치됐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아, 보면은 진짜?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마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아, 먼 미래일 것 같은데. 하긴 뭐 내가 알기로도 좀 잡지에서 봤는데 조만간 10년, 15년 안에 인조인간이 완성이 된다고 듣긴 들었거든.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장기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장기 이식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아파서 못 쓰는 장기를 다른 건강한 장기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신경계는 아직까지 이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시냅스 구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는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경 전달 활동은 하나의 그룹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배경에는 바로 시냅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 구조는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기 때문에 현미경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수술적으로 복원을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신경이 다쳤다고 해서 신경을 이식했을 때그 신경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경세포의 축삭돌기가 다른 신경세포와 적절한 시냅스를 이룬다?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냅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술만으로는요. 그래서 시냅스를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경세포 성장 촉진 인자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신경세포 주변에 있던 교세포까지 같이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응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그리고 신경교세포도 같이 이식됐고, 신경세포 성장 촉진 인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시냅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냅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신경세포 이식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들이 많이 분포하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 혹은 신경 자체를 이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휴먼 3.0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1970년대에 유행했던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600만 불의 사나이 드라마의 배경에는 굉장히 뛰어난 우주 비행사가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우주선 발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손상을 입어서 양 발, 한쪽 발, 그리고 한쪽 눈을 잃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자회로로 구성된 양 발, 한쪽 팔, 한쪽 눈을 이식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뛰고 자동차도 들어올리고 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물체까지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600만 불 사나이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600만 불 정도 가지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반인조인간 같은 신경 근육 재활이 가능하다고 믿었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600만 불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는 우리 몸에 도달하는 각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저장한 후에 이 외부 환경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명령 형태로 내려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감각신경입니다. 중요한 감각신경들은 바로 대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뇌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뇌신경에는 12쌍이 있는데요. 그 12쌍에는 냄새를 맡는 신경, 시각신경, 시각을 얻기 위해서 눈을 조절해주는 눈 운동신경들, 소리를 듣는 신경, 우리 몸의 균형감각을 알아내는 신경,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움직이는 입 주위의 다양한 근육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만족해서 웃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주는 얼굴 근육 움직이는 신경, 그리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정보를 받는 신경들, 그리고 우리 몸의 내장기관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관장해주는 신경, 이렇게 다양한 신경들이 있습니다. 많은 뇌신경들이 외부의 감각들 중에서 중요한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경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부 운동신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뇌신경이 손상된다면 그 감각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우리가 외부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감각, 그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시각과 청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시각을 꼽을 수 있겠죠. 오죽하면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속담도 있을까요? 시각을 상실하는 경우에 우리 몸의 운동 능력의 95%를 상실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각들, 그리고 외부의 소리를 들어야 위험이 어디서 닥쳐오는지를 빨리 알아챌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청각. 이런 시각신경이나 청각신경이 손상된다면은 외부와의 소통의 첫 번째 단계가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과 청각 기능 상실을 복원하기 위한 인공시각과 인공청각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후각은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공후각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후각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유독물질, 대개는 유독물질일수록 휘발성이 강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내뿜죠. 이 화학물질을 가지고 이거는 썩었구나, 썩었으면 먹으면 안 되겠군,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독한 가스가 나오겠군, 저쪽은 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후각신경이 실은 하등동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등동물일수록 후각신경에 따라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두더지 같은 경우에요.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하죠.
그러면 땅 속에서 어떻게 먹이를 찾고 어떻게 방을 찾을까요? 바로 코 주변에 있는 코털과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후각을 통해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후각신경이 대나랑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신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이 붙어있는 바로 그 대뇌 부분을 우리가 옛날부터 잘 보존되어 있는 아주 하등동물에서부터 보존되어 있는 그런 뇌 부분이라고 해서 오래된 뇌라는 뜻으로 고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막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고뇌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청각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은 굉장히 재밌는 감각인데요. 우리가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증폭하면서 다른 우리 몸의 평형감각과 동시에 판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각적인 기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이 조그만 귓구멍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들릴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의문을 품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귀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귓구멍이 굉장히 작지만 외부의 소리를 아주 크게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귓바퀴입니다. 귓바퀴가 소리를 쭉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외이도, 즉 바깥 귀의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막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고막은 말 그대로 귀의 내부와 외부를 막아주는 그런 막인데 이 고막 구조는 마치 작은 북에 막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 이게 고막을 탕탕탕탕 쳐주는 거죠. 그러면 고막 바로 안쪽에 들어있던 세 가지의 뼈, 하나는 말의 편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발굽뼈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렛대같이 생긴 뼈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내의도에 전달해주는 망치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뼈가 서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증폭을 하면은 안쪽 귀에 있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소리의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자극되는 세포들이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무줄을 느슨하게 잡았당겼을 때는 소리가 팅팅팅 하고 낮은 소리가 나지만 팽팽하게 잡았당기면은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납니다. 팅팅팅 하고 그래서 이 달팽이관도 이렇게 쭉 넓은 데서부터 좁은 데까지 이렇게 쭉 분포를 하면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막의 긴장도에 따라서 소리가 느껴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일종의 지도 형태의 1: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한 소리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느껴지는 이런 1: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이도 안에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죽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외부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이 큰 소리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도 죽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귀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심각해져서 안에까지 퍼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모든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또 신경세포들이 죽을 수도 있겠고요. 선천적으로 달팽이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귀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귀 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구조인데요. 즉,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중간 부분,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세 개의 뼈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운데 귀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귀와 입 있는 데를 연결해주는 관입니다. 이 유스타키오관의 역할은 중이와 뇌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즉 외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외부의 압력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왔을 때 그럼 귀가 멍멍하죠. 즉
중이와 내이 쪽의 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바깥쪽의 압력만 떨어지기 때문에 고막이 바깥쪽에 밀려나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귀도 멍멍한데 이 유스타키오 관이 입과 내이를 중이를 연결해 주면서 이 유스타키오 관을 통해서 외부의 압력과 중이의 압력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사탕을 전부 나눠지죠. 심심해서 사탕 먹으러 그러는 것보다는 이 사탕을 먹게 되면 계속해서 침을 삼키게 됩니다. 침을 삼키게 되면 계속해서 바깥 공기를 입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대기압과 가운데 끼의 기압을 맞춰줌으로써 귀가 먹먹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탕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주기도 하죠. 오렌지 주스 역시 마시는 과정 중에서 중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내의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면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다시 듣게 할 수 있을까? 내의에 있는 세포들의 역할은 소리를 신경신호, 즉 활동전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전위 자체는 이온의 흐름이고 이온의 흐름은 마치 전자의 흐름처럼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착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온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펌프를 넣어줄까요? 아니면은 강제로 이온 채널을 열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다 어렵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강한 전압을 걸어주자 혹은 강한 전류를 흘려주자 였습니다. 전압을 탁 걸어주면은 아까 이온은 이온이 흐름에 따라서 전위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위차가 먼저 있으면 또 이온이 흐를 수도 있겠죠. 게다가 활동전위가 생기면은 바로 옆에 덩달아서 활동전위를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했죠. 그 채널은 바로 옆에 있는 막의 활동전위에 반응을 해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활동전위를 만들 수 있는 볼티지 센스티브 채널들을 강제로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혹은 전자들을 와장창 뿌려주면 전자들이 음의 전위를 띠게 되죠. 원래 세포 안쪽이 음의 전위, 세포 바깥쪽이 양의 전위라고 말씀드렸고 활동 전위에서는 세포 안쪽이 음의 전위가 없어지면서 양의 전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전자를 와장창 뿌려주면 세포 바깥도 음의 전위가 되니까 세포 안쪽의 음의 전위와 동일하게 전위차가 없어지면 세포막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 활동 전위가 생겼나? 그래서 세포 막전위에 반응하는 그런 채널들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보철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자극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다 전극을 밀어넣는 거죠. 전극을 밀어넣고 그 전극을 이용해서 전위차를 준 전압을 이용한 전위차를 주든지 아니면은 전자를 와장창 흘려주면은 남아있는 신경세포들이 뭔가 액션 포텐셜이 생겼나 보다. 세포들은 이미 파괴됐지만 그래도 액션 포텐셜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소리 신호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공귀의 원리입니다. 즉, 고막 이미 망가졌다고 치죠. 고막에서 내의를 연결해주는 그런 자그마한 세 가지 뼈 역시 망가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달팽이관 안에서 1차적으로 그런 소리의 진동을 신경신호로 바꿔주는 활동전을 바꿔주는 세포가 망가졌다고 쳐도 남아있는 신경세포들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마치 소리의 떨림이 활동전을 바뀐 것처럼 그렇게만 흉내를 내주면은 뭔가 소리를 느낄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인공 와우입니다. 와우라는 건 달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 바깥쪽에 마이크를 달고요. 대개 귀 뒤쪽에 답니다. 마이크를 달고 이 마이크에서 소리를 잡아내면은 잡아낸 소리를 전기적으로 바꿉니다. 그걸 주파수에 따라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달팽이관 안에는 특정 소리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각각 자극해 줄 수 있도록 소리를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고 주파수 성분을 나눈 것을 각각의 전구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달팽이관 안에다 전극을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극을 달팽이관 안에다 삽입을 해놓고 외부에서 잡아낸 소리를 주파 성분에 따라 나누고 이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전자를 많이 흘려주든지 아니면 전압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신경세포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인공아흡입니다. 1970년대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한 해 수천 명이 이 인공아우를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아우 없으면은 소리를 못 들었을 그런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들어서 소리를 못 듣게 되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 인공아우 수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혹시 우리가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인체가 반응할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 말씀드렸죠? 활동전위. 이 활동전위로 바꿔서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 주는 게 눈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첫 단계,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 첫 단계의 세포들이 망가진 것을 어떤 다른 기능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 이것이 바로 인공눈의 기본 개념입니다. 눈 안에는 망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망막 안에 광수용 세포가 있어서 이 광수용 세포가 빛을 신경신호로 바꿔줍니다. 이 바꿔진 신경신호가 눈 안에 망막에 있는 다양한 다른 세포들로 전달되면서 이것이 선택적으로 어떤 외곽선도 따고 빨강, 초록, 파랑, 색깔도 느끼고 이렇게 1차 분석을 한 신호들을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 주거든요. 이것이 망막의 기능인데 망막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광수용 세포들이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빛이 신경신호를 바뀌지 못하니까 빛이 아무리 눈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준다면 사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인공눈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런 비디오 카메라가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다들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에 달리는 그 쬐끄만 카메라가 바로 빛을 전기신호 바꿔서 그 전기신호가 그림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눈에다 카메라를 심어주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전기신호 만들어주고 그 전기신호가 아까 인공 와우에서와 같이 남아있는 신경세포들을 전기적으로 자극해준다면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망막이 활동전위를 만들어서 대뇌에 정상적인 시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인공시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시각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입니다. 카메라를 눈 안에 심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눈이 굉장히 연약한 장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장 처음 보는 까만 동자, 이 각막이라 부르는 까만 동자의 두께는 2mm 채 안 됩니다. 굉장히 투명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상처를 내서 수술한다면 이 각막이 흐려지면서 빛이 눈 안에 도달하지가 않죠. 라식 수술은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라서요. 이거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많이 깎아봐야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깎는 거지 뭐 2mm 두께의 각막을 깎아봤자 얼마나 깎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눈에다가 아무리 작은 카메라도 카메라를 심는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안경 형태로 안경에 장착을 하고 시선의 정면에서 받아들인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바뀌어진 신호를 눈 안쪽에다 전기적인 신호로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눈 안에다가는 아주 자그마한 전극만 위치를 시키고 이 전극을 가지고 눈 안에 남아있는 광수용 세포는 없어서 빛을 전기로 못 만들지만 광수용체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전극만 눈 안에 넣어서 이 눈 안에 들어있는 전극으로 남아있는 망막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인공망막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공망막 시술이 미국과 독일에서 이루어져서
환자분들이 눈앞에 뭔가가 지나간다. 아니면 눈앞에 H라는 글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인공망막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망막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많은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건 저희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같이 좀 멋지게 생겼죠. 그리고 이 선글라스 같이 생긴 저 기구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고, 카메라로 잡아들인 영상을 전기적으로 처리를 해서 신경신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을 통해서 시각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구들을 쓰고 다니면서 정상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10년 혹은 20년 내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감각들, 감각을 느끼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 감각들을 토대로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한 20여 년 전의 영화인데요.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경찰인데 흉악범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총을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거의 다 망가져요.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이런 위기 상황들에서 경찰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경찰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대의는 멋있죠. 근데 실은 어차피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경찰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로보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로봇을 만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로봇을 조종하는 중추 부분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용맹했던 그 경찰관의 뇌를 로봇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캅을 만들어내죠. 뇌를 이식한 로봇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이 로봇캅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계일까요? 이 로봇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뇌를 이식한 다음에 이 뇌가 그 몸을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뇌만 이식했다고 이 사람의 원래 경찰이라는 생각, 이 사람의 원래 기억들이 다 옮겨질 것인가?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이식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지금도 역시 불가능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걸 갖고 알과알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입니다. 어쨌든 SF 영화에서는 뇌신경만으로 이 모든 것들의 기능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엔 스파이더맨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스파이더맨에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옥토퍼스라는 마치 문어발같이 이렇게 기계로 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계팔을 척추에다 심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어떤 회사의 회사의 사장인데 이 기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걸 좋은 목적에 쓰려다가 이 기계의 마력에 휩쓸려서 악당으로 변하죠. 근데 이건 로봇캅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영화가 됐어요. 뭐냐면은 대뇌에서 우리 몸을 움직여주려는 그런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전부 다 대뇌에 연결된 척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척수에다가 전극을 꽂아놓고 이 전극을 통해서 척수에서 전달되는 활동 전위를 잡아내는 거죠. 어차피 활동 전위가 대뇌에서부터 우리 몸 아래쪽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활동 전위를 잡아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이 악당이 움직이고 있는 로봇팔을 움직이겠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영화에 반영을 했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SF 영화를 보실 때 주의하실 거는 SF 영화에 나오는 나쁜 면은 대개는 현실이 안 돼요. 좋은 면들이 대개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기술 뭐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뭐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들 최근 10년 동안 나온
SF 영화 쫙 뒤져보시면요. 그 안에 이미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면만 뽑아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릴 10년 후, 20년 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운동 기능 손상,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죠. 너무 손상돼서 기능이 회복이 안 될 경우. 과거에는 다리나 팔이 절단되는 경우에 의수나 아니 의족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과거의 의수나 의족은 기능이 없는 그냥 모양만의 의수 의족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전쟁, 걸프전쟁 이런 그리고 이라크전쟁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무수한 상이용사들이 지뢰 혹은 총탄에 의해서 팔이나 다리를 잃었죠. 그 잃어버린 팔이나 다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의수나 의족을 달고 다니기는 너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에 대한 노고가 반영이 안 된다. 그분들의 기능을 복원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국군재활병원들을 기반으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능성 다리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불 사나이의 다리인 거죠. 즉 다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리의 근육을 움직이도록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 정보를 잡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은 일부 남아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잡아내서 다리가 움직이도록, 즉 인조 다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모양만의 인공다리였는데 지금은 그 다리 안에 각종 전자회로가 다 들어있어서 거의 똑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즉 머리에서 걸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신경정보로 다리 근육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정보를 잡아내면은 이 인공다리에는 미리 걸어가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만 내려오면은 아 그럼 반대쪽에 몸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일 때 이 인공다리가 어떤 작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반대쪽 다리를 움직이면은 몸의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앞으로 쏠리면은 좌우로 흔들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응해서 인공다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짜 걸어가듯이 이 인공다리를 착용하면 그렇게 된 기능성 인공다리가 이미 개발이 돼서 아직은 많이 비싸지만 실제로 착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는 굉장히 특화된 인공다리도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 장애 올림픽에서 보시면은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다리인데요. 이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발 모양이 아니고 갈고리 모양입니다. 이 갈고리 모양 안에는 기능은 실은 없어요. 전자회로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갈고리 모양이 강화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테니스채 대부분 다 탄소 섬유 테니스채를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반발력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저 갈고리 모양의 인공 다리 안에 탄소 섬유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지면을 밟는 순간 받게 되는 그 충격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했다가 다시 반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힘차게 내다듬으면 내다들수록 저게 스프링 효과에서 앞으로 훨씬 더 잘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올림픽에서 혹시나 저런 단위를 앞으로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 특수 합금 다리를 양발에 착용하고 뛰는 선수들이 이미 9초 플랫을 깼습니다. 100m에서. 칼루이스나 조지 벤슨보다 더 빠른 거죠. 이거는 이라크전에서 양다리를 잃은 영국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청혼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이것이 영국 데일리 뉴스앤가 하는 그런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발을 잃었던 그런 베테랑 상위 군인이 고향으로 들어와서 여자친구한테 이런 인공다리를 끼고 청혼을 하는 거죠. 이 인공다리를 착용함으로써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워즈 4편,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쭉 완결되면서 처음에 2편이라고 나왔던 게 이제 4편으로 다시 정정이 돼서 명명이 되는데요. 4편에서 아버지와 싸우던 용감한 제다이 용사가 한 팔을 잃죠. 그래서 인공팔을 끼웁니다. 영화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인공팔 자체가 이렇게 팔 관절 하나하나,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인공팔입니다. 역시 과거에는 의수하면은 이게 기능이 거의 없는 의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인체공학, 특히 생체전자공학의 힘을 빌어서 팔에 내려가는 이런 신경 정보들을 전부 다 중간에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인공팔을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미국에서 개발돼서 실제로 지금 차근차근 적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광범위하게 쓰일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이라크전에서 한쪽 팔을 잃은 과거의 교사 출신의 베테랑 여군인이 이 팔을 착용을 하고 인공팔로 분필을 잡고 실제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런 팔이나 다리, 그리고 눈이나 귀, 이렇게 과거에는 회복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의사들이 속상해하면서 환자들한테 설명하던 이런 불행한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고 생체 전자공학 기술로 인공 감각 혹은 인공 팔, 인공 다리 이런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전자공학 기술을 토대로 정상인과 거의 동일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공다리, 인공팔을 착용한 사람들, 과연 우리가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 혹은 사람에 장착된 기계? 사람이 더 주가 될까요? 기계가 더 주가 될까요? 물론 이런 철학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라면 그 사람 인간성 나빠 이런 거 말고요. 인간의 본질, 즉 이 사람이 인간이냐 아니냐, 이것은 외부 세계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설령 어떤 사람이 양팔, 양다리, 심장도 인공심장, 양눈도 인공시각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전자회로를 통한 다른 인공장기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간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봐야겠죠. 로봇캅에서 대명제였던 내가 과연 기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물론 그런 현실은 앞으로도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일 중요한 시냅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냅스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공시각 아니면은 이런 인공팔다리 다 시냅스 연결은 아닙니다. 단지 외부에서 활동전을 잡아서 그거를 활동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활동전을 인공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생체를 흉내내는 것일 뿐 시냅스를 1대1 연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할 부분은 굉장히 많고 이 활동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내고 잘 기록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인공팔 다리들이 기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생체 조직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조직은 굉장히 연하면서도 강하죠. 이 연하면서도 강한 것,
그런데 인공팔다리는 무조건 강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부위에 받을 수 있는 연결 부위에 우리가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팔다리를 꼈다고 해서 뭐 사람이 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아니면 자동차를 번쩍번쩍 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멀죠.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있죠. 바로 외골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또 영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금속으로 된 외골격을 입습니다. 파워수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외골격을 입으면 이 외골격 자체가 외부의 힘들을 많이 보완해주죠. 즉 외부의 힘이 우리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걸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런 파워수트를 입게 되면은 이 파워수트 자체가 외부에 강한 힘을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를 번쩍 들고 아니면 자동차를 번쩍 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파워수트를 입고 일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기 몸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워수트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요즘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 개발은 군용 장비로 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방탄조끼 대신에 좀 더 기능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거 개발하다 보니까 위험한 작업장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은 중장비를 대신해야 되는데 중장비로는 할 수 없는 조금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데는 사람이 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워수트를 개발해서 그런 위험한 작업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만약 이 파워수트가 적절하게 개발이 된다면은 인공팔, 인공다리 대신에 이 파워수트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인공팔, 인공다리를 장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 생체 전자공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불편을 느꼈던 많은 환자분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신경 접속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활동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활동 전이를 기록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을 흉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냅스를 그대로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매트릭스의 영화는 매트릭스에서 나오듯이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든지 그 사람의 기억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